sun is up, it's a beautiful day. My beginning will be as bright as the sun. Come, won't you come along? 철인의 정원입니다. 오늘은요, 일일초를 보여드릴 거예요. 요 일일초는요, 정말 예쁘죠? 색상이 다양한데요. 저는 유독 분홍색하고, 그리고 하얀색을 아주 좋아합니다. 일일초는 노지 월동은 되지 않아요. 안타깝게. 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계속 피는 아이라서, 일일초도 빨리 구매하시는 게 사실은 좋죠. 지금 일일초는 매장에 가면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요 일일초도 번식이 아주 잘 되는 아이 중에 하나거든요. 그래서 쉽게 번식할 수 있으니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요 아이는 지금 이제 일일초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람길을 잘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. 지는 꽃은 떼주시고요. 그리고 요렇게 하단에 너무 풍성하면 바람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. 식물들은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잎들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생기지요. 그래서 통풍이 아주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풍성하게 키우지 마시고요. 좀 아깝더라도 가지를 쳐서 그 아이들을 통풍이 아주 잘 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난 아이들은요, 물꽃이나 또는 삽목을 하면 아주 잘 되는 아이가 일일초입니다. 요렇게 보시면은요, 밑에가 요렇게 이런 아이들은 잘라서 통풍이 잘 되게 해주시면 좋죠. 밑에 하단을 보면 바람이 아주 잘 들어가게 생겼죠. 요 아이들은 저희가 물꽂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물꽂이를 할 거고요. 지난번에는 저희가 삽목을 다 일일이 했었어요. 요렇게 이 예쁜 아이들을 물꽂이를 하면 일주일에서 2주 정도만 반투명한 그릇이나 또는 반투명한 컵에다가 넣으면 요 아이들이 그늘에다 놔뒀을 경우 뿌리가 잘 납니다. 요 아이들은요, 저희가 삽목을 했는데 요렇게 정말 한 뼘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아이들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삽목을 하면 요 아이들이 꽃이 또 잘 피는 아이 중에 하나가 일일초입니다. 정말 아기 같은데 꽃이 다 피어요. 너무 신기하지요. 이 아이들은 정말 자기 몸보다 더 큰 꽃을 피우는 아이처럼 꽃이 아주 잘 피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보았더니요, 일일초는 좀 처음에 심을 때에는 몸살을 좀 하는 편이에요. 그렇지만 물을 좀 잘 챙겨주시고 통풍이 잘 되도록만 해주시면 요 아이들은 잘 크고요. 그리고 영양분은 꽃을 계속 피는 아이라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. 구독,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